얼마 전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또 당선됐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역사상 가장 높은 87%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2000년, 2004년, 2012년, 2018년에 이어 이번 2024년 대선까지 벌써 다섯 번째 승리를 확정지은 푸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임기였지만 이때도 사실상 실권은 총리였던 푸틴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로 무려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선 밉상으로 꼽히는 그가 종신집권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러시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Сейчас, знаете, как говорят, на переправе коней не меняют. А у нас сейчас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그 이유는 현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푸틴으로 좁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해체된 다음에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수립된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안정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신이 이제 굉장히 컸는데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푸틴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하나씩 둘씩 신뢰를 심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푸틴이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혼돈 속의 러시아를 처음 이끌게 됩니다. 옐친은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러시아 국민들에겐 무능의 아이콘으로 기억되는 인물인데요. 왜냐하면 옐친이 집권할 당시 정부가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지 못했거든요. 먼저 정치적으로는 지방정부를 강력하게 장악하지 못해 내전이 이어졌는데요. 1994년 발발한 제1차 체첸 전쟁은 사실상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올리가르이라고 하는 신흥 재벌들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 불평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권력을 잡은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지죠. 푸틴이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2차 체첸 전쟁을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뭐 완전히 내부의 적을 붕괴시켜서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푸틴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이 석유가스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화도 완성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흥미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강력한 사람이구나. 다시 러시아를 부흥시킬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을 경험해온 러시아의 특수성도 한몫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러시아 제국 때에는 황제가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뭐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했지만 스탈린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강력한 통치에 대한 반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오랫동안 푸틴의 집권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정치계에 푸틴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요. 이번 대선만 보더라도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푸틴 외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죠. 벌써 24년 넘게 집권하고 있고 정계는 물론 군부, 정보기관, 경제계, 사회 모든 그런 기득권은 전부 푸틴에게 충성하는 인사들로 다 장악이 돼 있다. 다른 정치적 어떤 경쟁자가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반대 정치인 저분의 나발리처럼 그런 정치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거를 한다. 그러니까 야권의 구심점, 어떤 반대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형성되는데 그런 기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레베드, 넴초프, 나발리 푸틴의 경쟁 세력이 될 만한 존재로 꼽히던 사람들인데요. 순서대로 헬기 추락 사고, 괴한의 피습, 의문사로 모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다 보니 당연히 야권 세력은 점차 수그러들고 푸틴의 권력은 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푸틴은 러시아 헌법까지 손보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8년 푸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총리직을 대신하게 됩니다. 러시아 헌법상 대통령은 연속으로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 시기에 처음 헌법을 개정하는데요. 원래 4년이었던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렸죠. 그렇게 한 번의 선거를 쉬어간 푸틴은 2012년 선거에 다시 출마해 대통령직을 또 연임하는데요. 2020년엔 두 번째 헌법 개정에 돌입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딱 두 번만 할 수 있다고 바꿔요.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 임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곁들여서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또다시 출마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까지 가능하니 2030년 대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쯤 되니까 아무리 권력 맛이 좋다지만 푸틴은 왜 이렇게까지 오래 집권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자신이 위대한 러시아를 만들 수 있는 선택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러시아는 다시 강한 러시아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한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должна оставаться сильной президент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Вместе сообща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изменим жизнь к лучшему. 시작부터 끝까지 시끌시끌했던 2024 러시아 대선.
집권 5기를 맞이한 푸틴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푸틴의 일관된 정치 슬로건이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이거든. 미국의 일극 체제를 허물고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세계의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다극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다.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경제 발전을 하려면 서방의 기술 투자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교적 타협이 있으면 유럽과는 다시 경제 교류를 좀 재개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욕망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신의 건장함과 강인함을 내세우며 유일무이한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혀온 푸틴. 과연 푸틴은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철권 통치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푸틴과 러시아 정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봤는데요. 더 알아보고 싶은 또 다른 나라와 지도자 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번엔 그 이야기를 들고 크랩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서현주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